합니다. 예? 예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라!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는 금식처럼. 누나 누나 안녕하십니까? 자, 이번에 다시 우리 김지희 씨하고 류키입니다. 네. 멈춰. 승진은 포기하지 마요.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모습에 살기 위해서 나 포기하지 마. 춤추는 거 아니니? 아, 동선이 왜 이렇게 커? 결과 나왔습니다. 댁에서 코요테 신지 백과 결승 축하합니다. 세 번째 대결 김환선, 김환대, 이진관, 타이티. 자, 먼저 선남선녀 누나 동생 커플이에요. 우리 김환선 씨, 김환아 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뭐 한국의 마돈나라고 네. 한 뭐 김환선 씨 다들 아실 텐데요. 네. 사실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하셨죠? 그렇죠. 저도 한 17? 17. 그때 데뷔했을 당시에는 정말 말 그대로 센세이션했습니다. 그렇죠. 김환선 씨의 매력은 전 국민을 들었으니까요. 충격적이었어요. 여자가 저런 배바지를 입는다는 거는. 근데 심지어 섹시하죠. 어머. 아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지금도 결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? 반을 혼자 살았는데 뭐 더요. 아니 그러니까 반을 혼자 살았으니까. 그러니까 너무 적응이 돼서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좀 힘들지 불편할 않을까요? 수도 있겠다라는 네. 생각을 하시는구나.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. 그래도 해서 좋은 게 있으니까. 이렇게 그래요? 얘기하다 또 언제 또 결혼하겠어요? 그럼 긴장이 나타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. 네네. 자 이어서 역시 아직 정착을 못하고 SBS 대표 미남 아나운서죠. SBS 아나운서예요. 그 김한 씨, 네. 혹시 이제 그 복권 방송하다 보니까 하고 있죠. 예. 네. 혹시 그런 경우는 없어요? 예. 여기서 막 복권 당첨을 하고 있는데 예. 방청객분들이 27. 26.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여기서 그런 분도 있죠. 그리고 그쵸?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직접 번호를 사니까. 불러주는데 저는 만 원어치를 제 여기
원고 옆에다 살짝 깔아놓고 살짝 깔아놓고 제가 번호를 직접 부르죠. 근데 번호가 이제 잘 안 맞으니까 첫 번째 때는 굉장히 힘차게 가요. 네.